자, 41번 문장도 똑같습니다. 간접음입니다. Could you tell me? 그랬어요. 말해줄래요?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할지를요. With a broken window. 깨진 창문으로요. 됐니? 자, 이 문장에서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해석이라는 건 뭐다? 문법을 주어 동사가 형식을 바뀌는 것은 뭐 한다?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덩어리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해. 덩어리. 알겠죠? 그러면서 눈으로 보는 거야. 아, 이게 주어다 이거지. 동사는 tell. 알겠죠? 테테로 tell me 누가 했어요? 소녀시대? 원더걸스가 했다네요. 알았어, 알았어. 원더걸스. 원더걸스 다섯 명? Tell me, tell me. 그러니까 tell me, tell me, 테테로 tell me. 맞죠? 자, could you tell me? 따라해, 나에게. 이래서, 뭐뭐에게. tell하고 say하고 좀 틀려요. say는, 자, say something, 뭔가를 말하다는 삼형식인데, tell은 tell me something이야. 따라해, tell me something. 나에게 뭔가를 말해주라. 뭐뭐에게 뭐뭐를. 그러니까 몇 형식이다? 사형식이다. could you tell me? 말해줄래요? 누구에게? 나에게. 자, what should I do? 자, what은 무조건 뭐다고? 명사다. 자, 간접 목적어 나왔으니 뒤에는 뭐가 나온다? 직접 목적어. 그죠? 예? 맞아, 틀려?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는 뭐가 나와야 돼? 가짜든 직접든 목적어니까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야 돼. what은 명사니 아니니? 명사죠? 맞았어, 틀렸어? 맞는 문장이야. 그러면 이게 명사다. What should I do? 그러니까 what이 것이야, 무엇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 안 그러니? 아, 그러니까 무슨 의문문이다? 간접 의문문이다. 간접 의문은 주어 동사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원래는 What do I should do? What do I should? What do I should? What do I should?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What I should do?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 뭘 What do I? 이 무식한 What should I do? 내가 말해놓고 어디 병신이야 병신. 그래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이렇게 해야 되는데 What I should do? 이렇게 조동사를 이제 조동사가 앞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무슨 의문문이니까 간접 의문문이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 명사라는 거야. 알겠니? With the broken window. 자 전치사 플러스 뭐다? 명사. Broken, 깨진 창문이죠? 됐어요? 오케이, 적으세요.